대전 중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 토론회를 열고 4억 9천만 원 규모의 주민참여 예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주요 선정 사업은 부사 꿈나무가 함께하는 마을 미관 개선 사업과 중구 공동주택 내 소식지 배부함 설치, 유천 이동 휠체어 무료 대여 사업 등이며 안전과 행정, 공동체 분야부터 사회복지, 보건 분야까지 5개 분야에 걸쳐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이달 중 공개할 계획입니다.